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11월 4일 투표 당일에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민주학교는 기자회견을 통해 11월 4일 투표에 붙여지는 주민발의안과 선출직 공직 후보들의 내용이 담긴 선거정보 안내서를 공개하고 한인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. 특히 새로 유권자 등록을 한 경우 선거 때까지 선거 안내 책자를 받지 못하는 일도 있다며 이럴 때는 선거국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. 각 투표소에는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되며 투표소에 마련된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